비만 오면 오수가 유입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던 영일대 해수욕장 일대의 악취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. 포항시는 260억 원을 들여 환호동과 우창동 등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11개 지역에 2020년까지 하수 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동 지역은 빗물과 오수 분리가 90% 이상 가능해져 형산강과 영일만 일대 수질이 개선될 전망입니다.